왔다 왔어 왔다 왔어 TV를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왔다 왔어 진행자 우사 아닙니다. 오늘은 특별히 카빈 중에 무카빈 그리고 무동물이나 물고기 카빈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놨던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생태로 끝까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또 얼굴의 모습이 나오네요. 예, 카빙에 제가 어떤 진행 과정,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물고기, 그냥 금붕으로 현한된 물고기라든지, 그 다음 코끼리. 네, 이런 아주 애기 코끼리예요. 아주 작은 무에 붙이지 않고 깎아내서 만든 형태입니다. 저것도 전부 깎아냈어요. 깎아냈어. 대부분의 카빙들을 원래 모양 그대로 해서 깎아내는 형태로 카빙을 주로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애기 코끼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드라큘라 정도죠. 괴물입니다. 밑에 발을 보세요. 이빨은 무시무시합니다. 거의 독수리 할아버지 정도 되지 않나. 네,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네요. 부리는 좋아합니다. 한번 그냥 머리 쪼아버리면은 닭살 나겠죠? 아, 이거는 이제 무로 용을 만들어 본 거예요. 사실 무는 힘이 좀 없어서 이런 이제 호랑이, 이 이제 물고기하고 돌고래가 함께 있는 모습을 갖다가 해본 겁니다. 이런 것도 붙이지 않고 사이에 닭칼로 이제 도려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다 재료는 무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거는 그냥 물고기, 심해 물고기라고 할 수 있죠. 아무래도 무로 하면은 색감이 착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런 저 닭 중에 장닭인데 이것도 통무로 무 있는 원래의 모습에서 그대로 붙이지 않고 갈가낸 겁니다. 포스는 뭐 거의 땀, 이 물고기 아주 뭐 청년 물고기 같아요. 활기차게 보입니다. 뭐 백조라고 하는데 새끼 백조. 이 검붕은 주로 어항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제 이렇게 들려봅니다. 이거는 좀 약간 얼음 백조라고 할 수 있고, 피레니 통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무에는 두 가지 컬러가 있어요. 저렇게 이제 연두색, 초록색하고. 이거는 용머리입니다. 용머리. 용머리에 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얼굴 두상도 들어가 있네요. 이 무 통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한꺼번에 담아본 겁니다. 이것은 일단은 용머리라든지 그거는 이제 용 만들 때 똑같은 형태로 파냅니다. 파내가지고 그 옆에 사람 얼굴하고 꽃 모양은 그냥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넣어놓은 겁니다. 저거 놓긴 대각기시대 괴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뭔가 상상의 대상한 동물 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일단은 저거 저런 게 같은 경우는 이제 공황의 모습을 약간 끼면서 통무이기 때문에 날개를 안으로 넣었습니다. 뒤로 젖히지 않고요. 그리고
그리고 사실은 닭 모양으로 하고 위에 저 배꼽에 피워놓으면은 꽃을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무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하나 파내서 정말 조각 형태로 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체 위에 배관되어 있는 거고 뭔가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이었죠. 꺼내본다 그랬는데 하여튼 멀리 쳐다보는 그런 형태의 새인 것 같아요. 이런 카빙 작품 하나하나는 사실 하루아침에 다 만든 것은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만들어 놓았던 것들입니다. 무는 보관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독수리라고 해놨는데 이름은 만년 전에 생존한 새의 조상이라고 해놨습니다만 조금 이것도 무를 파낸 거고요. 간단하게 요거 조각 무 가지고 백조, 이거는 매미백조 돼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한번 촬영을 해보고 이것도 뭐 새끼네요. 딱 보니까 새끼고 애미고 흡연하네요. 자, 이제 이 원앙 환상이죠. 이거는 원앙. 이 무 하나에다가 양쪽을 그대로 파내서 원앙을 만들어 본 거고요. 뭐 수리와 백조라고 되어 있는데 날개 펜슬하고 요거는 이제 붙였습니다. 날개를 이제 학은 무에서 파는 거고요. 무 상태가 별로 안 좋네 이번에. 네, 한 다리에 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백조 사촌인지 쭉 백조들 만들어 본 거. 이것도 장작이네요. 이것도 파낸 거예요. 뭐 이 닭이라고 그러는데 좀 부리부리해요. 병아리인지 이거는 이제 암탉이라고 생각하고 통무를 가지고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닭인데 이거는 말을 품은 닭이라고 하거든요. 돌고래 어미와 뭐 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을 이것도 무 전체적으로 밑에 마침까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돌고래고요. 아주 힘이 있고 포동포동합니다. 요거는 이제 성천하려는 용 머리를 갖다가 위로 시켜들게 해놨습니다. 네, 이 무로 용을 만드는 경우는 한 시간 반에서 좀 2시간 정도 걸리고 성천하는 되는데 못하고 머리가 꼬꾸라졌어요. 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을 만들 때는 이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부분적으로 해가지고 중간 접착지로 이어서 만들죠. 태초에 있던 동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봉황을 약간 흉내를 내는데 붙이질 않고 이것도 이 통무로 깎아낸 겁니다. 깎아낸 거예요. 근데 밑에는 보시면은 저 용머리입니다. 밑으로. 뒤에는 새고 앞에는 용머리를 달고 있어요. 두 개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또 용 만들어 본 건데 애를 쓰네요. 산을 가려고. 잘 안 되죠? 예. 이건 또 이 한 발짝 물러서는 뭐 야수인데 그렇죠? 약간 호랑이를 쇼땅으로 했던 거고 이거는 물구나무순 사자 기통짝에 썼어요. 삼천합니다. 네. 사자 머리 하나를 갖다가 좀 자그만한 거예요. 조랑말이 했는데 조랑말이라고 하나요? 조랑말이라고 하나요?
머리 부분에서 초록색 나오는 거는 원래 무색감 그대로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말 같은데, 그러네요. 물고기, 심야 물고기. 뭐, 말이 이건 달리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좀 개상하기도 합니다. 뭐, 머릿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때그때 물을 가지고 이것저것 막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무엇이냐, 이런 건 사실 그때그때 설명하기 좀 애매합니다. 그냥 운동 모습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동물이 뛰어오는 거예요. 허리가 많이 이거는 휘었네요. 아, 이거는 뭐 좀 가파른 고기 같아요. 네, 검고보다 초록색도 있고, 또 완전히 무 색깔도 있고. 아, 이것도 무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아, 이게 앞부분이 약간 저 위에 비늘 같은 경우도 붙이질 않고 다 그대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무 통해서 좀 다 갈가낸 겁니다. 이게 대부분 다 만들 때는 붙이잖아요. 붙이질 않고 그렇게, 이게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대체보다 통으로 한 겁니다. 통으로.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무 카빙을 끝까지 진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